자, 이번에는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라든 게임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했던 D&D 게임이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해볼까 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보통 이제 D&D 게임의 가장 큰 재미가 캐릭터 만들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게임 캐릭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능력치만 정하면 돼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게임이랑 다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지만, 아머 클래스가 방어력이고요, 숫자가 낮을수록 강합니다. 히트포인트는 체력이에요. 캐릭터 포인트를 배분하면 되죠. 약간 되게 특이한 형식의 게임이고, 제가 처음으로 접했던 D&D 게임입니다. 그 당시 D&D 게임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더스 게이트나 아이스윈드 데일 같은 게임과 같이 구매를 한꺼번에 해서 세일 안할때 샀었나 그때? 어쨌든 같이 구매를 해서, 아 뭐부터 하지 하다가 캐릭터가 지정돼 있고 스토리 따라서 가면 된다 그래서 이 게임을 먼저 시작을 했었죠. 보통 이제 인간은 힘이 18까지 그리고 오크가 힘이 19까지 되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나뉘네요. 원래 이제 18포인트까지 돌리고 여기서 이제 랜덤치가 정해집니다. 전사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마법사 같은 경우 그냥 18에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얘는 이게 소수점으로 보시면 돼요. 18.3으로 보시면 되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이 00이 제일 셉니다. 이게 100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100으로 이건 이제 제일 높은 수치고, 99는 99. 특이하죠. 이게 제일 셉니다. 19까지는 안 되네요. 근데 포인트를 좀 많이 먹네. 이 저번에는 전사로 플레이를 했는데 이번에는 마법사로 플레이를 할까 합니다. 힘이 솔직히 그다지 필요가 없거든요. 지능이 중요하죠. 마법사는 지능은 딱 18까지 되고요. 지혜도 그다지 필요 없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줄 만큼 줍시다. 그리고 방어력은 필요합니다. 아, 지혜는 뭐 보시면은 게임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볼까요? 영감, 상식, 정신력 수치를 나타낸다. 기억에 회복하는 것을 도우며 경험치 보너스가 주어야 된다. 경험치 보너스가 있군요. 민첩이 정말 중요합니다. 민첩이 방어력을 이렇게 낮춰주죠. 낮은 게 센 거예요. 그리고 매력과 건강이 있는데 둘 다 중요한데 등치가 더럽게 없네요. 왜 이렇게 없죠? 원래 이렇게 없나? 뭐 합산치가 너무 낮은데? 잠깐만, 이렇게 낮았어? 잠깐 얼마 되나 봅시다. 총 60에서 75밖에 안 되네. 야, 너무한데. 이게 게임 진행하면서 좀 올려줍니다. 75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는 18 이상까지도 올라가요. 쭉쭉 올라가는데 이건 좀 심한데? 75면 솔직히 주사위 대충 굴려도 이것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지능 18포인트. 아, 이러면은 좀 고민을 해야죠. 사실 원래 룰에서는 마법사는 16포인트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20이 넘어가면 이제 체력 재생이 붙는데 얘는 그런 거 없죠. 종족이 그냥 다른가 봐요. 레벨당 포인트가 1, 평균 2 이렇게 되죠.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사도 체력이 낮으면은 강한 마법을 맞았을 때 내성을 안 받고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어력이 중요한데, 어떻게 이렇게 해보니까 또 낮춰야겠는데? 매력을 좀 빼자. 매력은 중요하지 않아. 방어력이 중요한데, 방어력이 천재적인 지능을 갖고 있으며 지혜 좀 낮으면 기분 나쁜데, 이건 됐어. 평균 매력도 카리스마 평균에 힘은 평균. 지금 건강하죠 지금.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능력치를 줄 수 있으니까. 건강을 오히려 몇 가지 줄 수 있나 좀 볼까? 18이 한 개네. 18을 줄까? 너무 좋은데? 레벨당 추가 체력 40 주면은? 이게 괜찮겠다. 민첩은 사실 아우머 클래스 안 올라가면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지혜를 줘서 레벨링을 하죠. 이게 내가 이거 능력치 기본 능력치를 주기 때문에 보통 안 주거든요. 레벨업을 해도 이벤트를 통해 봤는데, 이거는 지혜를 올려서 레벨업에 추종을 하겠습니다. 법사로 만들겠습니다. 가죠. 직업은 차후에 정해집니다. 히트포인트가 40이나 돼요. 엄청 높은 겁니다. 당신은 누구요? 더 이상 더빙이 안 돼 있는 거야? 네가 먼저 대답해. 넌 누구지? 모르겠는데 기억을 할 수가 없어.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해. 다음번에 거리에 나가 발 볼 때 술 좀 작작 마시라고. 내 이름은 모티야. 나중에 갇혔어. 당신 일어나길
일어나 여길 돌아다닐 시간이 없었으니 내가 말해주지. 모든 문을 다 시험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 이 방에 정조대만큼이나 단단히 잠겨있지. 우린 갇힌 거야. 여긴 대체 어딘데? 안치소야 시체 안치소. 난 왜 여기 있는 거야? 당신의 몸은 흉터투성이야. 어떤 얼간이가 당신 몸에 나이프로 그림이라도 그린 모양이야. 당신을 끝장내려고 다시 올지도 모르지. 흉터는 얼마나 심한데. 가슴 상처는 과히 심하지 않고 하지만 등은 모튼 잠시 멈춘다. 등에 아예 문신 갤러리가 있고 무슨 글자가 적혀있는 것 같아. 헛기침을 한다. 어디 볼까? 네가 스틱스 강물을 몇 통이나 마신 듯한 기분인 것은 알지만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글이 길어요. 엄청 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혼자 떠드는 걸 들으셔야 됩니다. 내 소지품 중에는 이 중대사에 대하여 일부나마 밝혀줄 수 있는 일지가 있을 것이다. 만약 피로도가 이미 죽지 않았다면 이거 부금을 제가 바꾼 겁니다. 신나는 부금으로. 이게 일단 잠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나는 걸로 바꿨어요. 나머지 부분은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파로드 그 밖에 다른 얘기는 파로드가 설명해줄 거다. 그래 조금 더 있어. 절대로 일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아니면 우린 다시 스틱스에 빠진 신세가 될 테니까 알겠나. 그리고 내 말을 믿어라. 뭐라던 간에 네가 누구이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화장터를 시키게 될 테니까 내가 말한 대로라. 일지를 읽은 후 파로들 찾아내라. 등이 아픈 것도 무리는 아니다. 소설 한 권에 송초 쓰여 있으니. 내가 누워있을 때 누구 내 곁에는 없었어. 깨끗하게 털린 상태였어. 파로도 자네는 그를 아나?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난 별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 파로드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있을 거야. 물론 그거 우리가 이곳을 탈출한 후의 얘기지만. 나갈 수 있냐? 아, 열쇠를 찾아야 돼. 시체들 중 하나 갖고 있을 거야. 걸어다니는 시체들. 시체들을 싸구려 노동력으로 쓰고 있어. 여기서는 이제 언데드들을 노동력으로 쓰고 있다고 하네요. 나는 그들을 해치고 싶지 않아. 관리인들이 소생시킬 때까지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들은. 좋네. 쓰러뜨리고 열쇠를 뺏는 게 낫겠어. 선반에 수술칼이 하나 있을 거야. 무기를 찾아서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D&D 게임을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이 나와있죠. 찾아보도록 하지. 이 시체들은 거북이처럼 느려. 당신 달릴 수 있으니까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싸워보도록 해. 친구 고맙네. 갑자기 좀비 사냥 게임이 됐죠. 노래를 인게임 노래로 바꿔볼까? 근데 이거 저작권 걸리는 음원이 잠깐 나오거든요 간혹. 아 오늘 신난 노래로 가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가지가 있죠. 아 되게 잘 나온다. 원래 발더스 게이트는 튜토리얼을 해야 이게 나오거든요. 대형 설명이 나오고요. 행동 취소와 캐릭터 선택이 있습니다. 진짜 다르네. 나 이거 처음 했던 거라서 D&D 게임 중에 그래서 기억도 안 납니다. 빠른 전리품이라는 것도 있어. 아 이거는 전리품이 이게 목록으로 나오는 걸 거예요. 가까이 가면은 근처에 있는 것들 플레이 방법 파티원 슬롯이 있어요. 발러스처럼 이제 6인 파트까지 가능하네요. 일시정지가 있습니다. 난 이거를 심지어 몰랐어요. 게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시간이 멈추거든요. 이게 사실상 턴제 게임입니다. 아니 게임이 안 멈추는 거야. 상대는 마법을 막 초단위로 막 여러 개를 쓰는데 정신없고. 어찌됐건 차후에 알게 됐죠. 주문 선택이 있고요. 무기 선택이 있습니다. 아이템 선택이 있고요. 특수 능력 선택도 있죠. 또 통계하면 일지하면 플스 두루마리 옵션 상세하게 있네요. 파티 AI 켜기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지도 주문체 이런 거는 사실 뭐 기본적으로 게임을 D&D 게임 알면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야 내가 처음으로 잠깐 노래 이거 들으면서 가야겠다. 게임 소리 노래를 키우겠습니다. 노래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오죠. 이게 노래입니다. 기본 노래예요. 암울한 굉장히 조금 크다. 그리고 게임 플레이에 게임 속도를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아, 나 이것 때문에 이거를
모든 D&D 게임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거 올리라고. 내가 근데 이걸 올렸다가 게임 싱크가 안 맞았다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생방송에 영상도 있어 안 맞는 게. 그래서 내가 원본으로 한다 그랬는데 계속 우기는 거야 니들이. 계속 이거를 올려도 그냥 기본 게임에서 지원하는 기능이니까 무조건 하면 절대 안 맞을 수가 없어. 계속 우기는 거야. 여기 써있는 거 보여요? 속도 올리면은 주문 효과가 맞지 않거나 동상 오디오에 싱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써있잖아. 나는 내가 착각하고 있는 줄 알았어 여태까지. 하도 우겨대가지고 이씨. 역시 너희들 말은 들으면 안 된다. 내 말이 맞다. 잠깐만요. 아 억울하다 억울해 진짜. 그간 눈이 왜 이렇게 크냐? 능력치를 좀 볼까요? 보다시피 이제 모트라는 해골이 됐습니다. 아차. 동료로 있죠. 특수 능력이 있습니다. 저주의 연도. 저주의 연도 사정거리 15m. 술자의 레벨당 10초. 레벨당 10초. 지금 1이니까 10초겠죠? 적도는 한 채. 언데드는 제외한다. 언더드는 다 안 통한다고 해요. 회피 판정을 하면 무효화가 된다. 이게 이제 D&D 게임은 보통 이제 TRPG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판정을 받아요. 주사위 값이 밀리면은 무효화가 되는 거죠. 모트는 그가 자랑하는 욕설 레퍼터리를 구사하여 적을 방심시키고 도발을 한다 이런 거죠. 도발이 성공했을 경우 공격을 이제 맞을 확률과 데미지가 페널티를 받게 되고요. 언데드한테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능력이네요. 탱커의 능력이죠. 주문은 없고 무기가 있네요. 아이템 슬롯을 좀 보자. 이렇게 나와 있네. 야, 이거 이빨이죠? 기본 무기입니다. 모트는 이제 방어력이 2. 굉장히 높은 겁니다. 체력이 20이죠. 맥스가 20, 현재 체력도 20. 주인공은 체력이 엄청 높은 대신 방어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눈알이 있네요. 주먹이고요. 와, 나 이렇게 보니까 되게 생소하다. 내 처음 했던 게임이군 진짜? D&D? 노래가 끝났어. 되게 신기하다. 아, 감기 가라앉질 않네. Alright. 이게 보통은 1번, 2번, 0번이었나? 0번으로 전체 선택이죠. 내가 이 0번을 보통 물결 표시로 바꿔놓는데 바꿔보죠. 게임 플레이 단축키 설정. 이제 일단 선택칸에서 모두를 모두 선택을 물결표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물결표가 맞는 거야? 점키가 됐네. 원래 점키구나. 이제 이러면은 편하게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싸워봐. 대화가 되네 얘는? 그 이마엔 78이라고 입은 깨매져 있다. 열쇠를 찾고 있어. 그는 열쇠를 손에 쥐고 있어. 손을 잘라야 될 것 같다. 난 그 열쇠가 필요하고. 혼내줘. 때려 때려. 고맙다. 열쇠 받아가고요. 경험치 65 획득. 경험치를 되게 많이 주는 겁니다. 65면은 경험치 상한 같은 게 다 다른 건가? 되게 많이 주네요. 원래 발더스 1 같은 거 하다 보면 1레벨에는 경험치 되게 적게 주고. 1레벨인 게 맞니 너? 체력이 너무 많은데? 뭐 캐릭터 슬롯을 어떻게 보는 거지? 여기 있네. 아 레벨이 3이네. 경험치가 기본으로 6000을 갖고 있네요. 65의 포인트를 반으로 나눠서 33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타코가 낮을수록 잘 맞는 거고요. 공격 횟수는 이제 6초에 한 번 때리는 거. 식별력은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내성 굴림치. 주먹과 검에 플러스 1이 있고요. 사용되지 않은 슬롯이 3개가 있다. 좋아, 얘 보자. 야, 방어도에 특별 수정치가 있군요. 현재 상태 보통이고요. 냉기와 마법 냉기에 100% 내성이 있고 배기 타격 관통 원거리 중독에 중독도 100%고 다른 네 가지는 75%입니다. 굉장히 세네요. 타코는 19%. 그리고 1하고 2분의 1 나와 있는데 이건 1.5일 거예요. 식별력은 2. 그러니까 6초에 1.5번 때린다는 거죠. 판정도 있습니다. 주먹이 두 개 있고요. 몽크처럼 이제 주먹에 보너스가 있네요.
와 이렇게 보니까 다 보인다. 옛날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켰다가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진짜 게임하면서. 방어력도 낮아야 세고 이러니까. 여기 칼 있냐? 칼을 나한테 주우라 그러지 않았었나? 여긴가? 여깄네. 탭키 누르니까 다 보이죠? 이게 내가 해보고 느낀 건데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게임이. 원래 되게 명작으로 유명한데 내가 한 번 하고 안 했거든요. 발더스만 하다가 시참 하고 싶어서 했다가 시참도 못 했고. 데미지 좀 볼까?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나와있냐? 아이템 슬롯으로 볼까? 타코치를 캐릭터판으로 봐야 되네. 발더스에서는 이제 무기를 바꾸면 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18이네. 똑같네요. 가자고. 붕대는 뭐 체력 회복이겠죠? 나가는 데는 이제 보라색으로 돼 있고 한 곳, 두 곳 있네요. 세 곳 있네요. 더럽게 많죠. 이거 사실 좀 D&D를 해본 사람이 해야 하는 게 맞나 봐. 이거 나 여기가 이제 도시거든요? 처음 할 때 얼마나 대화가 많아서 귀찮았는지. 조용히 움직이자. 조용히 움직이자면 관리자들이 올 거야. 관리자들은 누군가? 더스크맨이라고 부르고 있어. 검은 예복을 입고 있지. 악기의 숭배자들이야. 그들은 모두 다 죽어야 된다고 믿고 있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내가 살처하는 거 왜 신경 써? 내가 벌써 뭐 하고 있었어? 모두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아 그래서 날 죽이려고 한다? 여자 시체는 왜 죽이지 말라고 한 거야? 마지막 기회 무슨 소리인가? 아니 그렇지 않네. 야 너는 해골이라서 할 수도 없어. 뭐야. 아 됐고. 시체들 어디서 온 거야?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아, 기억하도록 하겠네. 질문할 게 있으면 물어보겠네. 그래요. 내 등에 적혀있는 것도 읽어주겠다고 합니다. 세일지를 쓰기 시작하라고. 말 더럽게 많죠? 좋아 가세. 저장 좀 하자. 이게 일단은 이걸로 저장을 하고. 퀵 저장이 F5가 되냐? 목록이 안 뜨냐? 대화 이게 안 뜨냐? 대화창 열기. 대화창이 이렇게 돼 있네 그냥. 아, 멍한 눈으로. 아, 싸울 때도 막 판정이 머리 위에 떴지. 거미줄로 만든 천을 감은 듯하네. 이마엔 59 사람 번호가 있다. 잠깐 대장 그녀가 날 어떤 눈으로 쳐다봤지? 아, 말 너무 많아 너. 기백 있는 남자를 원한다고. 아, 알았어 가자. 여기 애들이랑 건들지 말아야겠어. 그냥 나갈 준비나 하자. 말 더럽게 많다. 예전부터 말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D&D 게임에 이제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말 많은 거는. 근데 상상을 초월하게 많네요. 어떻게 된 부분이죠? 노래가 겁나 시끄럽습니다. 오디오가 내 목소리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요. 소리 자체는 그렇게 안 큰 것 같은데. 얘는 뭐야? 달이래 달. 매우 늙어 보인다. 그 입회는 멈추지 않는다. 얘기하려던 참이었어. 더스티랑 얘기하는 건 자살. 보트가 그의 폭언을 끝내기 전에 서기는 격렬히 기침을 하기 시작한다. 그는 힘겹게 숨을 쉰다. 특히 아픈 더스티와 얘기하지 않는 게 좋아. 내가 살아온 오랜 세월은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 그는 펜을 내려놓는다. 난 기를 먹지 않았어. 왜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가? 날 아는가? 나는 그대를 안 적이 없어.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자여. 당신이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적인 말을 하시 덧붙여. 당신이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겁나 읽을 게 길어져. 내가 할 질문에 대답해 주었으면 좋겠어 달. 안녕히 계시오. 안녕히 계시오.
뭐 저는 한번 엔딩을 봤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그렇게 다 읽을 필요는 없겠죠. 와, 마우스가 안 갇히네 이 게임이. 특이하게 이 게임은 직업을 나가서 정하는 거거든요. 나가고 싶네요 빨리. 퀘스트라도 줄래? 가냘픈 여자가 보인다. 움푹보인 볼과 그녀 몹시 굶주린 것처럼 보인다. 자기 앞에 놓인 시체를 해부할 생각인데 엄지로 쿡 찔러보고 있다. 안녕하시오.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다. 시체를 내장을 제거하고 있다. 안녕하시오라고 말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다. 그녀의 손은 왜 이러는 건가? 타플링이야. 마족의 피가 흐르고 있어. 가볍게 두드려 관심을 끈다. 동공은 오렌지색이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에 짜증으로 변한다. 그녀 눈살을 찌푸린다. 안녕하시오. 퀘스트가 하나 주어졌다고 하죠. 당신 손은 왜 그런 거지? 갑시다. 어디 보자. 퀘스트가 그러면은 단축키가 있나? 있네. 제이네. 팔로드를 찾아라. 이게 메인이죠. 잃어버린 일지를 찾으시고요. A빈에 위에 향료와 바늘을 가져와라 라고 합니다. 향료와 바늘을 뒤져서 가져가야겠네요. 나 컴퓨터 바꾸고도 D&D 게임 하고 있다 보면은. 재밌어 D&D 게임이. 별로 없는데? 야, 물 좀 물통에서 떠오겠습니다. 스페이스만 멈추죠 이렇게. 처음 했을 때는 제가 마법을 아예 안 썼나? 거의 안 썼을 텐데 아마 이제 상대 이제 보호막 주문 해제하는 것만 쓰지 않았을까 싶네요. 너무 옛날에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궁금하네요. 어떤 마법이 있는지. 뭐 마법이야 다 비슷하지만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 뭐 재밌는 일이라도 있어. 인사를 하자. 그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인다. 에 뭐 당신 좀비가 아니고 당신은 누구요? Updated my journal. 깨맨 입술을 말하는 걸 노력하고 있다. 발은 화내고 하나 두려워하고 있다. 나갈 방법을 찾고 있어.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더스티 염탐하는 거야. 아니 난 탈출을 하려고 하고 있어. 당신 문제 있어. 난 위쪽에 철판 중 하나에서 깨어났어. 너 미쳤어? 아니, 죽음으로부터 깨어났어. 너 미쳤어. 꺼져.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야. 여기서 뭐라고 있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경비병을 부를 것이야. 겁에 질린 듯 당신을 보고 살펴본 후 조사하며 바라본다. 너 나한테 비밀을 말하면 나도 너한테 비밀을 말해. 넌 날 도울 수 있고 넌 없어.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더스티는 널 죽여. 난 탈출해. 내가 당신을 죽이면 당신은 탈출할 수가 없지. 내 대답에 질문에 대답하시오. 네가 날 죽이겠다고? 난 날 도울 친구가 있고 넌 없어. 물통 가져오겠습니다. 많이 마시겠다. 죽을 준비나 해라. 내려. 경치 좋고요. 나이프가 나왔습니다. 혹시 두 개 동시에 돌 수 있냐? 보통 이제 왼손 슬롯이 있을 텐데 너는 한 손밖에 없네요. 얘는 한 손밖에 안 쓰나봐. 둘 중 뭐가 더 센 거지? 그래서 1에서 3에서 관통 피해를 주는 검이다. 속도 2. 보통 이제 단검으로 분류될 텐데 그냥 검이라고 하네요. 무게 0에 속도 1. 속도 2. 속도 2가 더 느린 거 아닌가? 중량도 있고. 이거 쓰죠? 메스 좋네요. 그치 메스인데. 날카로워야지. 궁금하다 진짜. 향신료 이건가? 찾고요. 바늘이라 그랬나? 그리고
퀘스트를 깨면은 과연 뭘 줄 것인가. 이런 것도 힘으로 보통 열 수 있는데 뭐 어떻게 못 여냐? 어? 열었다 열었다. 그냥 여네? 닫힌 귀걸이를 얻었습니다. 닫힌 귀걸이 뭐 어떻게 쓰는 거죠? 자세히 조사할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사용 버튼 눌러서 조사하래. 홈을 살펴본다. 정확한 목적을 알 수가 없다. 장난하냐? 뭐야? 왜 본 거야? 가보자. 올라가보자. 3층. 고물 더스트맨. 길을 잃었어? 그렇소. 아니요. 물어볼 것이 좀 있어. 난 장례식 때문에 왔소. 누구 장례식이라고 해서 아마 당신이 참석하라는 장례식은 시체 안지 속에 다른 곳에 거행됐을지 모르고 그런 것 같소. 내게 나가는 길을 알려주겠소? 목을 부러뜨린다. 당신을 돌격을 피한다. 아, 내가 느려서 그런가 봐. 혼내줘. 혼내줘. 잠깐만. 빠른 전리품. 이렇게 보이죠? 목재곤봉. 어, 이거 세다. 이게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그 6초 안에 때리는 순서가 느린 걸로 알거든요? 씁시다, 그러니까. 어, 이것도 쓸만하죠. 이거는 뭐 돈인가? 동전. 아, 변장할 수 있대. 어, 그렇구나. 변장하죠? 변장하시고요. 곤봉을 듭니다. 야, 곤봉 들고 변장은 안 돼? 좋습니다. 이거는 켜놓고 다녀도 되겠다. 어차피 길도 크기도 많이 안 차지하고 거슬리긴 하는데. 아이템을 좀 파밍하죠. 바늘 있네. 가서 줍시다. 아, 왜 나 옷 입었는데 감자고 난리야. 이씨. 응열의 부적. 같은 아이템도 따로 분류가 되죠. 바늘과 실. 이거랑 이거 갖다 달라고 그러지 않았나? 아머 클래스에 포인트를 올려준다. 이거 일시적으로 올려준다. 가자. 다 죽여, 다 죽여. 다 경험치로 만들어. 이런 거 못 참아. 2천만 모으면 돼, 2천만. 올라가, 올라가. 이름이 뭐야? 왜 이렇게 약하냐, 얘네들. 가자. 숲과 부적 내려갑시다. I'm gone. 이거 언제까지 울리니? 어디 보자. 여기 있었죠? 퀘스트 깨러 왔습니다. 아, 귀찮은 놈들. 체력을 안 찍으면 위험하긴 하겠다, 이런 애들. 체력이 많은 마법사라고. 그냥 아직도 시체의 가슴을 갈고리 손톱으로 해부하고 있다. 현기증이 나면서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데 시야가 흐려진다. 내 돈이 표시가 되네. 40이란 번호가 실로 깨매져 있다. 나중에 유용해들 뭔가를. 메아리, 이것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시오. 잠시 시체의 손은 다시 허리 쪽으로 내려가고 영상이 사라진다.
기억하나를 되찾았다. 당신은 기억에서 추가적인 경험치와 기술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마리를 얻기도 한다. 두들기고요. 실과 향료를 줍니다. 경험치를 받습니다. 당신의 팔과 팔을 만지기 시작한다. 계속 좀비 흉내를 낸다. 그만둬 모트. 기다린다. 작업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 HP가 증가했습니다. 최대 HP가 증가했고요. 좋아요. 뭐 얻을 거 얻었죠? 싸워. 사실 HP 42면은 굉장히 높은 편인 건데 진짜 법사로 레벨을 엄청나게 올려도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체력이 잘 안 나오지 않나? 엄청나게 높은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체력 기반 마법은 거의 안 통할 수준이네요. 이제 슬슬 경험치 그만 빨고 나가자. 얘 겁나 약해. 왜 안 싸우냐? 행동을 6초에 한 번 해서 그런가? 일로 가는 게 아니었나? 아니야. 가보면 알겠지 뭐. 강하다. 되게 화려하게 때린다. 원래 이렇게 안 싸우는데 D&D 게임이 처음 할 때 이거 너무 옛날 게임이라 구리구나 생각했는데 또 옛날 게임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화려한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여기 열쇠는 없어? 아까 열쇠 하나 쓴 거 아니야? 그럼 다 안 열려? 에이씨 복잡하다. 돌아가야 되네 일로. 외길이었어 외길. 가자. 이거 화면 안 갇히니까 너무 불편한데? 일로 가야 되네 일로. 이번엔 내려갑시다. 내려갈 수 있나? 문이 열리나? 여기 안 되네. 그럼 올라가서 길을 따라 가야 되네. Alright. 이러면 총소리를 언제 꺼줄 거야? 젠되는 것 봐, 얘네. 붕대다. 저게 좋네? 회복템을 엄청 잘 준다. 더스트 하급 사지 처리 주문의 부적. 3회 사용하면서 좀비나 스켈레톤에게 진정한 죽음을 줄 수 있다. 이거는 업무 리스트. 좋아요. 이 옷을 입고 말을 걸었어야 됐나봐. 한 놈을 암살해버린 다음에 촉촉장. 마지막 요청이요. 별통에 새 것이 올 것이니 나는 스켈레톤도 수리하고 3층 저장용 캐비닛에 자물쇠가 또 열기 빡빡해져서 열리지 않게 되었네. 열기 지렛대가 필요하다. 자물쇠 기술자를 불러 캐비닛 자물쇠를 교체하도록 하겠어. 지렛대를 구하라는 거죠. 어떤 놈이 갖고 있는 거냐. 뭐야 이거. 가자. 다 죽여. 이거 뭐하냐? 이건 좀 비싸게 팔리겠지? 장신구니까? 문을 설마 힙으로 열진 않겠지? 들어가자.
아래 뭐가 있나 보자고. 굉장히 AI 불편하네요. 저거 뭐 저걸 못 들어가네. 지렛대다. 지렛대. 지렛대 여기 있다. 이건 뭐야? 요청. 아, 사령술사 연락하시오. 그가 스킬을 점검한 것을 알았지만 부활점을 잘못 적은 것 같다. 원을 그리며 걷소. 스켈레톤을 움직이는 마법이 약해진 것 같다. 실자들 중에는 하나는 그가 과거에 고위 더스트맨에 의하여 명령에 따르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내놓았으나 기록을 모른다. 노동자를 교체해야만 한다. 아, 존내 많아. 혼내줘. 잘 싸운다 야. 힘으로 부셔봐. 그냥 열리네 그냥. 나와볼래? 아이템 못 먹잖아. 아이고 이렇게 나오네. 잠긴 거 다 때려 부수고 열걸. 그래서 그냥 가자. 한 바퀴 싹 다 돌았습니다. 여, 이 문 좀 열어봐. 이거 자물쇠가 3층이죠 여기가. 이거 지렛대로 열면 되는 거 아니야? 열어봐. 열어보자고. 이걸 여는 게 아니야? 아래층인가 혹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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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봐. 여기 일로 와봐. 아니 이런 쌍 모터한테 연락을 할까. 돈을 깨알같이 주네요. 가자. Alright. Failed. 아, 이게 안 된다고? What? Good is done. Done. 지렛대로 열라는 게 그럼 뭐야? 3층, 여기가 3층이고 여기서 여는 건데. 막막하다. 씨. 꼴을 보니까 이것도 고통받을 각인데. 일단 와 봐. 잠긴 게 있었을 텐데. 그렇지 그렇지. 그 여기 부셔 부셔. 벌레떼 저주의 효과. 일로 와봐. 고물. 아니 어딘가로 날 내보내줘. What's up, chief? 네가 부셔봐. 오케이. 이거 이렇게 부수는 게 아닌가? 지렛대로 연락을 했는데. 흉곽을 절제할 때도 쓸 수 있다. 그래 있네. 이걸로 연락 이렇게 무기 선택해서 연락. 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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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너만. 이 문이 아닌가? 안 열리는데? 아, 뭔 놈의 인베소리 금방 차냐. 버려. 이런 거 안 쓸 것 같아. 버려. 저 칼도 안 쓸 것 같다. 아, 인벤토리 겁나 없네. 야, 너는 참. 너는 인벤토리 없냐? 너는 있는데 왜 안 먹어 이씨. 갈 때마다 점점 많아. 점점 많아져. 야, 개오바야. 빨리 나를 내려보내 줘. 뭔가 중요한 NPC를 죽여야 되나? NPC들 중에서 열쇠를 갖고 있는 녀석이 있는 건가? 와, 경험치 엄청 많이 들어온다. 근데 나 로브가 없어졌어. 입어 봐. 입어. 로브 입으니까 무게 칼로 바뀌네.
와, 마우스는 밖으로 나가지. 밖에 누르면 소리 꺼지지 이거. 아, 이거 비쌀 것 같아 왠지. 그나마 비쌀 것 같아. 내려가자 이제. 이 정도 난동 부렸으면 됐어. 내 생각에 문을 부셔야 돼. 여기가 안 되면은 반대쪽으로 가서 부셔야 돼. 여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길 있냐? 여기 있다. 뭐 있어? Failed. Yeah. 아, 너가 부셔봐. 아, 겁나 안 부서지네. 야, 아니 씨. 위층은 아니고 NPC를 죽여야 되나? 얘 빼고 다 죽였는데? 야, 숨겨놓은 거 없냐? 간다. 모트야, 대화 좀 하자. 오케이. 어떻게 대화하지? What? What's up, chief? What's the word, chief? Done. What's up? 아, 이거구나. Hey, what's eating you, chief? 가자. 내려가는 걸 텐데 내 생각에도. 나갈 방법 알려줘. 정문 부근에 가이드 중 한 사람 열쇠를 가지고 있을 거야. 하지만 당신의 말씨가 무척 뛰어나지 않는다. 문을 열어줄 가능성은 희박하오. 가이드 중 한 명이 열쇠를 갖고 있대. 정문 근처. 정문을 씨발. 정문이 어딘데? 하. 어디로 가야 정문인데? 3층으로 다시 가보자. 아니, 여기 초반에 이렇게 막힌다고? 아, 오반데요 진짜? 저장실. 여기는 안 본 데라서 안 된 것 같고. 화장로로 한번 가서 열어줄래 나분? 뒤지기 싫으면? 난 자꾸 경험치를 바치지 마. 혼내줘. 더스트맨은 아, 돈을 주고 좀비는 한 경험치를 주나봐. 여기 애들은 답이 없는데. 여기 애들은 안 주는데 열쇠? 녹슨 대거. 약으로 부서지기 쉬움. 좀 더 경험치를 먹겠어. 레벨업 할 때까지 먹겠어. 달달해. 진짜 레벨업 하겠는데. Alright. 여기 있던 가이드로 보이는 애는 없는데 근데? 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있었고 여기는 그냥 길이 없. 여기가 정문 아니야? 어떻게 가냐 저기를? 문이 없는데? 여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 여기를. 열어줘! 독한 놈들. 열쇠를 지렛대로 여는 게 안 열려버리면은 3층에서 여는 데를 열어야 된다는 건가 진짜? 시도를 여러 번 해서?
여긴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나? 얘들아 안 써고 뭐하니? 와 개못싸워 주인공 계약함 독촉장에 써있었는데? 저장용 캐빈의 자물쇠가 열리지 않게 되었어. 지렛대를 사용해 열어야 돼요. 그들 아니야? 저장용 캐빈에 서쪽이라 그랬나? 서쪽 저장용이라 그랬나? 어디 저장용이라고는 안 써있네. 뭐 위나 아래지. 아니면 아래인데 아니면 여긴데 여기 여기 저장용 캐빈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미 연 건가? 열었는데 너무 별게 안 나와서 내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건가? 에이 설마. 먹은 것 같다. 뭔진 몰라도 먹었어. 꼴을 보니까 이거 먹은 것 같아. 사용템으로 다 올려놓자. 자리 부족하다. 뭐 능력도 없지. 아 뭐야 저 왜 끼고 다니는 거야 청동 반지는. 패션이야? Alright. Failed. 열어줘. Failed. 나갈 수가 없어 나. 은밀 행동 플러스. 진짜 반대쪽인가? 처음 나왔던데. 지렛대 존재 의미 생각하면 반대쪽일 수도 있겠네. 지렛대라는 걸 먹었다는 걸 중점을 두고 반대쪽으로 다시 가서 열어봐라. 너무하네. 너 레벨업 했네? 또 모튼 레벨업을 안 했어요? 2레벨밖에 안 됐네. 어떻게 뭐 올려줘야 돼? 어떻게 올려줘야 돼? 아 레벨 상승 여기 있네. 회피 능력이 상승했고 전투 능력이 상승해 캐릭터 포인트 1을 획득했고 HP 증가. 어디 어 건강 19 뭐야 지능도? 당신의 주문책은 무제한이다 승인 능지 19. 아주 똑똑해. 아주 똑똑한데? 얘 갇혀서 못 나가고 있어. 아 뭐야 일로와. 여기 열어야 돼. 세 군데나 있는데 한 곳은 열겠지 양심 있으면. 근데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여기밖에 없어. 키자마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나? 여기를 못 나가고 있잖아. 잠깐만요. 저게 어딨냐? 뭐하냐? 와, 쟤 체력 57이야. 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봐야겠다. 이게 좀 편해. 모임? 철제 너클. 어 주인공 혼자 겁나 빨리 뛰어가는 거다. 가자 같이 가 같이 가. Alright. 지렛대로 보여줘 지렛대 힘. Alright. Failed. 어 진짜 진짜 야 웃기지 마 진짜. 야 그건 아니야. 야 열 수 없어 이제. 메이들린가 이렇게 죽여야 돼. 메이들린가 누구야? Failed. 아니 잠깐만 진짜 없다고? 여기 아니야?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아이템이 또 나와. 뭐야 아 웃기지마 열어줘.
범인은 쟤다. 둘 다 죽인다. 쟤들 이 뚜껑을 열어주겠어. 뭐야 비털펜. 예스. 식별력 항구적으로 1 증가. 메이지만 사용 가능. 못 쓴다. 가자. 딱대. 뭐야? 처리실 열쇠? 아니 이런 씨. 야. 아니 쌍. 너였어? 너가? 처리실이 어딘데? 몰라 가보면 알겠지 뭐. 잠깐만 잠깐만. 잘 생각해. 3층일까? 지하일까? 못 연 데는 엄청 많은데 위치 생각하면 이쪽이 맞거든요 내 생각에는. 준비실에서 처리하지 않을까 보통? 올라갔다 오는 것보다 일로 그냥 한 번에 가자. 그래 가자. 돌아가. 답을 찾았다. 답은 폭력이었어. 다 죽여야 돼 다. 열쇠를 뭐 저렇게 만들었냐? 뼈로 만들었냐? 가자. 아 겁나 잘 뛰어. 이거 시프트 누르면은 스페이스 받나? 시프트? 덤. 아 이름 걷는구나. 걷는 거랑 뛰는 거랑 모션이 똑같네? 미친 게임. 아 이러지 말자. 알지? 오 진짜 진짜 위층이야? 아 웃기지 마 제발. 어 겁나 느려. 거기가 처리실인가 보다. 걔네 있던 데가 5시간째야 나 지금 여기서 처리실에 시체 안지소에서 지금 게임 시간으로 여기 5초에 한 3초에 1분씩 가나봐. 독하다 독해. 아 주인공이 도끼만 쓰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내가 도끼를 찍어서 도끼만 쓰는 줄 알았나? 내가 도끼를 좀 좋아하긴 하지. 가자. 이쪽인가 봐. 난 여기가 저장실일 줄 알았는데 계단 있는 데인가 보네? 야 대체 어디 문이야? 아니 씨발 어디 문이야 진짜. 여기서 왜 준 거야? 처리실이 없는데 이 게임에? 나 영원히 여기서 갇혀 사는 거냐? 잠깐만요. 야, 내보내줘. 나 대체 저번에 어떻게 탈출한 걸까?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나갔냐 나 저번에. 자동으로 쓴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이템? 이거 아니야? 자동으로 쓴다고 그랬는데? 인벤토리 열쇠가 있으면 자동으로 열린다. 인벤토리 슬롯은 더 이상 기중한 아이템을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든 거다. 인벤토리 슬롯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인벤토리인가? 아, 뭐야? 진짜 안 열려. 이제 NPC가 없어. 다 죽였어. I'm gone. 어, 진짜 말도 안 돼. 아직도 있다고? 뭘 뒤져야 되는 거야, 나는.
혼자 보이지 않는 어둠과 싸우고 있어. 꺼져. 꺼져! 아, 죽어 그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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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뒤졌었나? 야, 이런 거 좀 도끼다. 똑같다. 가져는 가자. 가자. 야, 하나만 안 뒤졌는데 저거 저기가 하나였구나. 이분 나왔네. 저기 문 열린다. 내려갑시다. 죽여. 다 죽여. 그 누구도 살려두지 마. 어, 센데 좀. 아닌가? 아닌가? 누가 맞던 상관없어. 주인공은 체력 회복이 빠르고 모트는 잘 안 맞으니까. 어, 세다. 뭐냐? 정문 열쇠. 아, 니가 가이드구나. 여기서 데이오라가 나오네요.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유령이 서 있다. 그녀는 팔을 포기고 있으며, 아, 길게 흐르는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을 하고 있으며 눈을 깜빡인다. What is it that brings you here? Have you come to see firsthand the misery you have wrought? 넌 왜 여기 온 거야? Perhaps in death I still hold some shred of use for you. My love. 너 누군데? 당신의 기억으로부터 내 이름을 훔쳐가는 거죠, 내 사랑. 난 기억을 잃었어. 난 널 몰라. 축복과 저주를 받은 내 사랑 스스로를 보세요. 나는 내 상황에 대해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누군지 말해주겠소? 저주와 축복을 동시에 받은 존재요. 날 탈출하게 도와줘. 떠난다고요? 나가는 방법 알고 있어. 날 다시 버리기 위해. 날 저버릴 생각인가? 감히 당신이 내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주문을 영창할. 야, 뭐야? 타버려요. 아, 나는 사과를 하러 왔어. 내게는 영원한 시간 있다, 내 사랑. 기다리겠어요. 저주했어, 저주받았어, 나! 저기, 저기요? 저주는 풀고 가져야죠, 개 같은 거, 뭐야! Again you have come. Why is it you continue to torment me? 제발 떠나지 마세요. 내 인내심에 한계가 있어. 내 말 알아듣겠소? 데이오라, 당신에게 물어볼 게 있어. 제거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소. 강력한 마력을 지닌 사람은 가능할 것이오. 많은 걸 배웠어요. 나중에 들어도 돼. 아주 현란하게 화려하게 살았구만. 아, 야, 무슨 저주 걸린 건데? 그래서 방금 저주 또 걸린 거 아니야? 모르겠다. 적용된 효과는 없다는데. 됐어, 관심 없어. 가자. 자이언트 스켈레톤 해혼내줘. 누가 진짜 자이언트인지, 네가 진짜 자이언트다. 좆됐다, 나 어떡하냐? 나갈래, 나. 잘 있으시게.
난 정문으로 나가겠네. 이 원한 잊지 않겠소. 다음에 보자. 내가 누워있던 자리에 유령들이 나오네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나 이래서 이 게임 하다가 삭제할 뻔했거든요? 처음부터 도시에 도착을 하는데 대사가 겁나 많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것도 다 뒤져봐야 돼. 시꺼면서 보이지도 않아. 가서 봐야 돼. 뭐냐? 기념비. 나 겁나 아프게 맞아서 자이언트한테 어떡할 거야. 내 상처를 치료해줄 NPC 없나요? 사제 없니? 이제 사제가 치료해주니? 자동 회복으로 버텨야겠어. 개방된 묘지 들어가 보자. 파밍 좀 하자. 아 근데 이럴 때가 아니야. 나 지금 전직해야 되거든요? 아 방금 뭐 있었던 거 같은데 됐고 관심 없고 전직해야 됩니다. 전직 어떻게 하는 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직을 어떻게 하는가. 잠깐만. 다크엘리 시브 영토 안에 들어왔어. 지갑이 좀 가벼워 보이는데. 먼저 쓰러지는 건 너다. 뒤져라. 감히 감히 건방진 5원짜리가. 나 존나 아프다. 자이언트 정도는 아닌데 꽤 아프네. 경치도 겁나 안 줘. 뭐야. I'm hurt. 야 나 아프대. Alright. 나갈래. 어 즐거웠다. 야 뭐야 왜 이렇게 빡시해. 온 세상이 저기야. 아. Encore, encore. 나 저장 안 했... 아 부활 여기서 하는구나. 와 이거는 그 영원한 죽음이 없네. 그냥 부활을 지켜주네. 그래 페널티도 없어. 가자 나가자. 빨리 마법사가 돼야 돼. 지금 머리 엄청 좋은데 주먹으로 싸우고 있어. 어쩔 거야 이거. 빨리 이동하자. 일로 이동. 대체 전직은 누가 시켜주나요? 동전 한 입이면 가이드 해준대. 동전 만져줘. 여인숙으로 가자 일단. 이 그따위로 알려주냐? 안내해주는 거 아니야? 포켓몬처럼? 가서 데려가주는 게 아니야? 이런 쌍놈의 거 진짜 이씨. 내가 다 뒤져본다 그냥. 넉마주의 관장 광장 여인숙 바로 옆에 있는데 무슨 여인숙 안내를 해줘 이씨. 남쪽 지역으로. 겁나 세 보인다 쟤. 뭐냐? 작은 집 볼통 거주자 이름 없는 자 알로 모트. 알로한테 대화 한번 해보죠. 안녕하시오. 뭐야? 아 잠깐만 네가 상인이냐? 안녕하시오. 누가 얘기를 하고 있어? 괜찮소? 포크? 누가 당신의 포크를 훔쳐갔소? 난 당신 도울 수 있을지 모르. 당신의 포크를 찾아보겠소. 미친놈. 이 포크가 어디 있는데? 이런 데 있는 건가? 가봐. 이 NPC들 너무 나태한 거 아닙니까? 잠만 자고 헛소리만 하고. 여인숙 right. 나가. 아니 미쳤나 이게. 나 풀피야. 죽여. 어디 도망을 가 이씨. 딱대.
혼내줘 혼내줘. 너 내가 마법만 배워봐 뒤질 줄 알아 진짜. 도망이야? 이런 후퇴를 알아야 되는 법. 이쪽이 길이구만. 아 나 전직 누가 시켜줘. 아 뭐야 에러 뭐야 에러 뭐야. 아! 아... 20년 전 게임 수준. 아... 아 여기 자동 저장 되는구나. 잘 됐네. Alright. 내려와봐. 와 근데 게임 겁나 빨리 켜진다. 용량도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서 막 불타는 애 있지 않나? 아닌가? 어딘가에 뭐 있었는데 내 생각에는?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나는 전직을 하고 싶어. 전직 해주는 놈이 누구지? 아까 그 맵에 있었나? 이건 뭐냐? 아 뭐야 무슨 창녀가 NPC처럼 있어. 사실 뭐 처음으로 가는 맵에서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맵에서 내 생각에. 여기는 상점이네요. 프로피라 상인 여기 있다. 그 돈 대체 무엇이요? 한 마리 사고 싶소. 모터 어떻게 생각하나? 질문할 게 좀 있어. 안녕히 가시오. 기스콜. 안녕하시오. 어떤 물건을 파시오? 볼 수 있겠소. 오. 기스콜 저거 파네. 아, 이런 거 팔아야겠다. 그냥. 와, 겁나 비싸네. 이거 뭐냐? 400원. 아, 안 써 이거. 매각 600원. 좋아. 여기 상점존이지. 건물이 무슨 외계시장 같아. 외계인 사는 데 같아. 뭐야 이거 어디야. 아 상점 아니야? 아, 죄송한 부분이고요. 나가겠습니다. 나가는 길 좀 알려주실래요? 난 대체 어디로 들어온 거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 깡패랑 상인밖에 없어. 아이템 팔만한 녀석이 안 보이는데? 가오하 크레독 세 보인다. 안녕하시오.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 아, 안녕하시오. 자, 이상한 놈 따라온다. 시장인데 여기가? 여긴 어디야? 골목이야? 일단 얘부터 죽입시다. 꺼져. 안 따라가. 무기를 아니 난 무기 필요 없고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전직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 있는 거야 진짜 생각해보니까. 빨리 갑시다. 전직하러 갑니다. 전직 아 미친 게임. 전직 좀 시켜줘. 전직 누구니? 전직 교관 없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체를 보지 못했어. 아, 근처 없어. 질문할 게 있어. 이 구역에 대해 알려주겠소. 시길의 똥구멍이라 불리오. 다른 것에 대해 잘 모르오. 벌통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싶다는 뭐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체 누가 나한테 마법을 알려줄까? 진심으로 궁금한데. 자, 그럼 포크처럼 보이는 물건을 이빨에 쏘시고 있다.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당신 원하는 거 공교롭게도 네 개 한 쌍 있어. 지난번 당신 어머니가 어쩌다 그 길을 잃게 되었어.
훔친 호크만 돌려주면 내가 갈 길 가겠어. 칼춤 한번 쳐보자고. 건방 싫어. 겁나 많은 내가 몸빵한다. 근데 난 체력이 많은 거 외에는 장점이 없다. 빨리 좀 싸워줄래? 이 못 이길 것 같은데? 아니야, 부상이야, 부상이야. 나는 못 때리지만 모트가 때렸어. 그렇지. 아이고, 포크다. 고품질 송곳 칼. 하, 아, 내 이걸 쓰도록 하지. 아, 나 이거 버리자. 쓰지도 않을 것 같다. 대체 열쇠는 사용했으면 없어진다 그러지 않았나? 내가 버려야 되나? 나중에 버립시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Alright. 야, 가좀. 포크 포크 안녕히 계시오. Updated my journal. 일찌갱신 사라졌어. 희거리를 이거니? 은밀 행동에 보너스가 되고 도둑만 쓸 수 있다. 도둑놈의 장비로구만. 저기 여기에 마법 알려주는 분 없나? 안녕하시오. 휴식을 좀 취할 수 있겠소? 휴식을 좀 취하겠소. 어, 좋아요. 16시간 잤고요. 설마 16시간 지났는데도 여기 서있네, 미친놈이. 죽여! 여기서 뭐 해주는 애 있는 거 아닌가? 월통구역 가이드 말고. 인간이 없단 말인가? 뭐야 뭐야 얘 뭐야 너 마 뭐야 왜 얘기를 하는지 듣는다. 듣고 있어. 상자를 배달하지 않으면 안 돼. 실소 꺼지시고. 아 뭐 여기 젠데냐? 수집자 뭐야. 잠깐만 꺼져봐. 안녕하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오? 질문할 게 좀 있어. 파로드라는 사람을 찾고 있어. 파로드라는 사람을 찾고 있어. 어딘지 아시오? 파로드가 에 대해 모르네요. 갑시다. 오체 나와라. 우리 여기서 놀 그게 아닌 것 같다. 나 저기서 전직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동전 두고 간다. 지금 어디서 난 어디서 전직할 수 있단 말이냐. 기스처라이 주민님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라고 말했어. 야, 간두시오. 질문 같은 걸 할 짬이 없어. 다른 데로 가야겠는데? 이제 남동쪽으로 한번 가보자. 아, 가이드한테만 물어보고 갈 걸 그랬나? 어디에 뭐 전직하는 길드 같은 게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생각에는 있어도 거기서 못 배울 것 같아. I'm gone. 근데 내가 알아서 일단 찾아보죠. 가다 보면은 뭐 언젠가는 나오지 않겠어? 어딘가에서 어디 보자. 창고 어딘가엔 있겠지. 누가 널 구해줘. 아무도 안 구해줄거야. 혹시 뭐야 여기 건물이 왜 이렇게 돼있는거야. 깡패들이 그려진 문. 지나가고
문신 가게. 얘 몸에 문신 새길 수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럼 세지는 걸로 기억하는데. 안녕하시오. 다버스러군. 기호로 말을 하지. 레이디오 페인 그게 누군가? 알아들을 수 있는지 해본다. 당신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당신을 다보스 기다린다. 당신은 누구요? 이곳은 어떤 곳이요? 당신이 파는 문신들을 보여주시오. 킴의 보너스를 받는다. 타코 문신, 지능 문신, 문신이 되게 다양하네요. 지혜의 문신, 행동의 문신, 건강의 문신, 인내의 문신, 보호의 문신. 굳이 하자면 지금 보호의 문신이 좋을 것 같네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문신을 샀는데 어떻게 붙이는 거죠? 문신을 3개까지 붙일 수 있네. 이걸로 방어력이 올라갔습니다. 당장은 내가 공격 능력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약해. 나 지금 마법을 배워야 돼. 마법 특화야 지금. 힘이 9야 배워야 돼. 고블린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 고블린이 한 8 정도 되지 않나? 불타는 시체바. 내게 마법을 알려주실 분. 마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다콘 동료 되는 애 아니야. 저장 좀 하자. 다콘님, 남자는 매우 늙었다. 안녕하시오. 다콘의 검이 발더스 게이트 2에서 나오죠. 안녕하시오. Your eyes are the weight of one who has traveled far to be in this place. 중후함이 있어. 내 눈엔 중후함이 있어. 나는 내 자신을 모르고 답을 구하고 있어. 이 도시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있겠어. 자신을 알지 못하는 도시라고 하지. 너 어떻게 잘못되었어? 잠깐만. 물어보고 싶은 게 좀 있어. 나는 기스저라이요. 사람들 중 하나요. 자기 무엇이요? 그대가 역사에 대해 알 필요는 없어. 내가 그대에게 우리 민족의 역사의 일부분을 말하기도 전에 우리는 다 시간의 칼날에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이요. 내가 노가리 까기 시작하면은 늙어 죽는다. 투머치 토크라 이거죠. 당신들 보니 칼의 중심 금속 물결치듯이 물결의 높이가 나고 다코의 목소리 억양에 그 칼은 대체 뭐요? 카라칼이요. 소유주의 계급을 알 수 있다요. 무슨 뜻이요? 생각의 힘을 형체로 바꾼다고? 이러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지. 이런 게임이니까 씨발. 다른 사람 손에선 소멸할 것이요. 당신의 알음은 무슨 의미요? 넌 자기 자신을 아느냐? 말하시오. 자신을 알지 못하게 되었어. 어떤 계급을 나타내시오? 저서문? 이거 얘 동료 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하도 옛날에서. 칼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죠. 사람들 기스저라이요. 어떤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요? 지금은 동료로 못 들이나?
여기 있네. 이게 일지를 하나 잃어버렸는데 알고 있냐 어딘지? 그래 몰라? 자랑이다. 파로드란 사람들이 알고 있나? 알지 못하고. 아 미친 새끼. 아는 게 없는 놈이네 이거.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당신을 받아들이겠어. 뭐야 미친 놈이. 동료가 됐습니다. 얘는 기스저라이라는 동료가 되네요. 화이터 메이지라고 합니다. 파이터라는 뜻이겠죠? 파이터 메이지면 상당히 센 종족인데. 건강 16, 민첩 16, 힘 17. 굉장히 배분이 괜찮네요. 이제 무게에 대해서 볼까? 아머 클래스에 플러스 1이 붙어있으며 타코에 플러스 1이 붙는다. 데미지는 2에서 9고 다콤만이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다콤만의 무기라는 거죠. 뭐 됐고요. 3인 팟이 됐습니다. 공격력 좀 보자. 아 별로. 그닥. 야 나한테 마법 알려줄놈. 가죽옷을 입고 있으면 몸에 부식기통 탐구자 안녕하시오. 내게 무엇을 원하시오? 질문할 게 있어. 잃어버린 일진 찾고 있는데 알고 있나? 파로드라 수집가에 대해 알고 있나? 당신은 뭘 하고 있는 거요? 미친놈. 아 존나 많아.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냐고? 검은색 작은 징표를 준다. 미친놈 지금 해도 끔찍하다. 다른 사안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 당신 누구요? 캔드리온 1본 이야기꾼이요. 그렇소. 꺼지시오. 다시 만나지 마소. 마법사로 보이는 놈이 없는데 내 눈에는? 바빠. 어디 보자. 혹시 마법사 좀 소개시켜 줄래요? 저기 마법사 좀 소개시켜 줄래? 또 당신 그게 무슨 뜻이요? 15년 전에 여기 왔었어. 이 가게를 다 때려 부셨어. 아 눈을 뽑아서 주고 200님 모으면. 어 그래? 다른 질문을 알려줘. 어 눈을 준대. 이곳은 어떤 곳이요? 다른 것들에 대해 알려주겠소. 아 손님들에 대해서 좀 알려줘. 아니 계시오. 이 새끼. 어찌됐건 동료 하나 손에 넣었어. 개이득이야. 나가. 어 얘도 레벨업 해야겠다. 이 녀석. 가자. 체력이 많아졌어. 다콘은 레벨 몇이야? 얘는 3. 3, 4. 내 제일 약하죠? 레벨 높은데? 법사, 마법 안 쓰는 법사.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법사. 겸 올라가서 다른 데로 나가보자. 법사 좀 소개시켜줘. 지금 여긴 위험한 거리잖아. Chief, what are we doing here? What say we just give this place the laugh, all right? I'm gone. 에모리 좀비 보디가드. 안녕하시오. 당신은 누구요? 이 반은 당신의 것이요. 뭘 좀 물어봐도 괜찮겠소? 파로드란 사람을
그 나로부터 어떤 물건을 훔쳤어? 왜 넌 용건을 알고자 하는 것이오? 그는 여러 시체를 가져왔어. 난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질문할 게 있어. 일지를 넌 대체 아는 게 뭐니? 경험치 내놔. 경험치 한다. 마법 내놔. 마법. 너 마법사냐? 50세를 훨씬 넘는 것 같다. 안녕하시오. 질문할 것이 있어. 아 뭐야? 노로치. 마른 남자가 있다. 안녕하시오. 물어봐도 되겠어. 당신이 고민 있는 것처럼 보여. 왜 그러시오? 좋은 영변 어디 있어? 그렇구만. 90대 후반인 것처럼 보이나 활력이 넘쳐 흐르고 있다. 안녕하시오. 난 너를 기억 못하. 계약에 관심이 있어. 아, 이 시체에 대한 거 물어볼 게 좀 있어. 신입자 에머릭에 대해 알려주겠어. 다른 사람에 대해 묻고 싶어. 뭔 소린데 이거. 기본 소리 뭐야. 늙은 눈을 지닌 자 말이요. 이런 얘기도 하오. 이름뿐인 더스트맨이요. 그런 게 없다. 난 내가 어떻게 마법사로 전직은 못해봤는데 마법사로 전직하는 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없냐? 누구냐 대체. 게시판 뭐야 너. 시판아. 낙서와 게시물을 본다. 심부름꾼, 야! 크레독이라는 사람 모르십니까? 뭘 원하시오? 난 뭔 소린지 모르겠어. 나는 메시지를 전달해줄 수는 있어. 전할 말이 무엇이오? 험상궂게 생겼다고 하는데 화물을 전해주시오. 알겠어. 미친 게임. 이거 뭐야? 뭔가 마법사 같은 집이야. 나 갈래. 그러니까 너 마법사인데 마법을 쓸 수 있냐 근데? 마법 있네? 와 이렇게 나오는구나. 2레벨가 있을 수 있군요. 어디 보자. 분노의 지배. 오 매직 미사일이네요. 이름은 분노의 지배. 진위를 감추라.
아, 방어 계통. 강철의 교전. 아니, 뭐 잠깐만, 주문이 암기한 메이지 주문. 알고 있는. 아. 아, 이건 뭔데? 강철의 교전은 주문을 양창 시점으로부터 15m의 우호적인 존재, 명중률과 회피율의 보너스. 아, 강력 버프. 대상이 페널티를 안고서 회피 판정에 실패하면 시각장애를 일으켜. 어, 괜찮다.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이걸 이렇게 합시다. 너는 하나 배울 수 있네. 이거 하나네. 이 힘을 18이 넘는 경우에는 포인트당 10%만 상승한다. 좋다 이거. 저 괜찮네. 주인공 써주면 되겠네. 힘 낮은데. Alright. 어 뭐야 주문. 미안하고 안녕히 계세요. 야 마법 알려줘 미친놈아. 너 스승 없니? 나한테 마법을 알려주세요. 개자식아. 야 마법사가 아니란 말이야? 야 잠깐만 딱대. 뭐야 왜 이래 뭐야? 타임. 네? I hear your words. 힘 줘. 시전 하나의 힘. 아 씨 좀 자극혐이다. 내려줘. 보여줘 힘의 차이를. 힘의 차이를 보여줘. 어, 쟤 가버렸다. 어떡하냐? 잠깐만. 쟤 어떡하냐? 가버렸는데 어떡하냐? 어, 어떡하냐? 저기 어떻게 달리지 이거? 자고 일어나면 되나? 마치 해본 게임인데 처음 하는 듯한 이 신선함. 자고 일어나 보자. Done. 하. 저기 다콘군. Done. 저기 다콘군. 어떡하죠? 어떻게 안 살아나잖아. 소생 마법책 같은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파는 놈이 없을 것 같은데. 광장으로 한번 가보자. 나 기억났어.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면은 그 있지 않나? 바로 진행하는 거 아닌가? 게임 진행? 저기 혹시 아이템 주실? 안녕하시오. 난 여행자요. 시체한 지소에서 거쳐서 왔소. 괜찮소? 당신은 누구요? Updated my journal. 오, 의사네. 실은 치료를 받고 싶소. 심호흡을 한다. 고맙소. 물어볼 게 있소. 어떤 물건을 파시오? 잠깐만 근데 이거 어떻게 살리냐 나? 뭐 이딴 걸 파냐 미친놈이? 사자 소생 효과 이거네? 잠깐만 2,400원이라고?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이거 말고 살려줘 그냥 방법으로. 식별. 식별도 있네? 식별할 거 없고요. 잠깐만요 할머니.
아 저기요 나 말고 쟤를 치료해달라고 미친 야! 잠깐만 이걸로 치료할 수 있나 혹시? 잠깐만 잠깐만 치료 안 돼, 치료 안 돼, 치료 안 돼, 망했어. 야, 2,400원으로 살려야 돼, 그럼 진짜로? 웃기지 마. 개오바야. 2,400원으로 어떻게 살려? 아니, 저렇게 쉽게 죽는다고? 아니, 다콘 죽을 줄 몰랐는데 난 진짜로? 나는 쟤도 시체 안지소에서 살아난 줄 알았어요. 좆됐다. 하긴 얘는 시체인 상태니까 시체 같은 녀석이라 살아난 거구나. 시체는 아니지만. 와, 진짜 개망했네. 한번 전멸당해볼까? 전멸당해도 살아나나? 나만 죽으면은. 아, 그거 안 살아날 것 같은데? 일단은 1순위가 마법사 되는 거거든요. 다콘이고 나발이고. 마법을 배워야 되는데 마법을 알려준 놈이 없어. 절로 한번 가보자. 여기 의사가 있었는데. 잠깐만. 마법사가 아닌데 아무리 봐도 안녕하시오. 뭐라고 있는 거요? 여기 시체 있는데 내 옆에 여기 있는 다콘이라고. 나는 일지를 찾고 있어. 파로드라는 사람을 찾고 있어. 어디 있는지 아시오? 아, 얘 똑같네, 대사가. 아는 게 없냐, 얘는. 10원이나 받아, 건님이. 산파 말이오. 나 마법 알려주는 놈을 물어봐야 되는데 선택지에 없어. 쓰레기 게임이야. 안녕하시오. 질문할 게좀 있어. 잃어버린 일지를 찾고 있어. 시길에 대해 알려주시오. 파로드에 대해 알려주시오.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모두로부터 뺏어가기만 하지 않았어. 당 수집자군. 파로드 시체를 가져가오. 그래서 당신이 원한다면 알아내릴 수 있어. Updated my journal. 아, 백립을 주지. 파로드 속굴로 통하는 물이 나올 거예요. 승강대에 올라가서 북서쪽으로 가면은. 아, 그것보다 나 마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마법을 알려주는 놈이 없어요. 저기 NPC 하나 더 있는데 걔는 아닐 것 같고. 노란 손가락 수집자. 마법을 알것 같은 애 그냥 아예 없는데? 저 어떻게 가냐 여기는? Hey, we're being watched, Chief. Just look natural. 뭐야 여기? 작은 집. Alright. 보물. 뭐야? 저기 나 나갈 수 있나? 아, 이 게임은 그 캐릭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방금 시체 안지소에 있다 탈출한 애예요. 나 옷이 없는 겁니다. 벗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나 어디로 나가는 거죠, 근데? 참 어디로 나가는 거 뭐야? 뭐야?
좋은 법복을 걸치고 있고. 아, 또 다른 죽은 자가 우리를 찾아왔고. 너 손에서 미어나오. 출구가 없어. 물론 있지. 문은 바로 저기 있어. 전환시키려면은 이게 필요하지. 널 죽이는 게 나을 것 같군요. 건네줘! 잠깐만. 다콘의 딜을 이을 순 없다. 이거 전멸당해볼까 한번? 어떻게 부활하나? 오 잠깐만 이거 뭐야. 설무사의 키스. 잠깐만요. 전입문 열쇠. 고품질 저거 비싸게 팔릴라나? 돈 열심히 모아야 됩니다. 지금 빚쟁이에요. 2400원 모아야 돼. 어씨! 마법사인데 칼로 싸워야 되는 더러운 인생. 쌤! 다코나! 너네 부활 안 하냐, 야! 일어나! 잘 때가 아니야, 지금. 근데 마법 언제 배우냐 진짜. 나는 나가면은 그냥 쉽게 배울 줄 알았거든요? 상상을 못했다. 마법사가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 설마 마법사 직업이 없는 건가? 아니 있을 텐데. 있으니까 내가 기억을 하고 있겠지. 아, 마법사 있겠지? 아 불안하다. 아 무슨 깡패밖에 없어 여기는. 문신 가게 창고. 아 진짜 전직해야 돼. 진짜 나를 마법사로 만들어줘.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나 지금 직업이 뭐야. 화이터야? 왜? 잠깐 인터넷 좀 찾아봐. 진짜 마법사가 설마 없는 건가? 아닐 거야. 마법사. 마법사. 주인공이 마법사, 도둑, 파이터가 될 수 있다네. 마법사 언제 되는 거야, 그러면은? 메이지를 검색해보자. 어 잠깐만 언제 되냐 진짜? 메이지 메이지 특정한 NPC와의 대화를 통해서 클래스가 될 수 있다. NPC와 접촉만 할 수 있다면 몇 번이든 전직할 수 있다. 단 여러 개의 클래스를 사용할 수 없어. 경험치는 각 클래스만 따로 관리된다. 잠깐만 그 NPC가 어딨는데. 아니야 메이지. 자 잠깐만요. 메이지 아니 씨 전직을 쳐봐. 전직 여기 NPC 목록이 있거든요? 전직이 없네? 아 뭐야 이게. 파이터 한번 쳐봐. 파이터 트레이너 포피론이 있다. 북서 지역에 있고. 오 잠깐만 트레이너라고 치면 알겠네. 트레이너 아 씨 뭐 트레이너라고 치면 둘밖에 안 나와? 마법사 메이지 트레이너는 어딨어? 북서 지역에 파이터가 있고. 잠깐만. 남석 쪽은 무기와 잡상인이 있고, 시체바에는, 아씨.
남동 지역이 문신 구입 가능하다. 여기죠, 지금 있는데. 더스트맨이 모이는 바에 북동 지역 안치소에서 안치소 심부름꾼 아니 십 트레이너가 없는데? 넝마주의 넝마주의 광장. 매장된 마을. 죽은 자의 왕국. 마개구. 혹시 없는데? 이거 아래는 진행해야 나온다는데. 그러면은 북서쪽에 있는 파이터 교관한테 가보자. 잠깐 뭐야, 킹무이키 보고 있습니다. 아 뭐야, 없어. 없으면 어떡해. 꺼무이키 진짜 없잖아. 체력은 말도 안되게 많은데 법사라서 의미가 없어. 지금 근접 너무 데미지가 안나와서 혹시 몰라서 내가 넣어놓은 건데. 이거 법사 체력도 이거 없어. 아, 여기가 북서쪽 아니야? 일단은 이제 해골바까지 부활시키고요. 이걸 해골바까지 체력 회복시키고요. 나가. I'm gone. 잠깐만, 여기에 전사 트레이너가 있다는데? 이름이 뭐야? 포피론이래. 포피론. 포피. 잠깐만, 여기 아니야? 알로 모트 아니네. 여기 아니네. I'm gone. Done. 포피론. 포피론 어딨어? 양털. 여기 포피론 여기 있다. 안녕하시오. 이 도시에 대해 질문이 있어. 아, 왜 얼굴선이 움직이는 거야? 너 왜 화난 거야? 강도의 수가 셋이었다면 당신 물건을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 당신을 죽였을 수도 있어. 왜 너는 강도질하게 내버려 둔 거야? 죽일 능력이 있으면. 전사의 길을 걷고 있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사람도 못 때리면서 왜 수련을 쌓은 거요? 저번에 얘한테 그거 된 기억은 나거든요. 전사한 기억은. 도둑들을 말로 설명한다고? 잃어버린 아이템 어떤 물건이요? 검은색과 빨간색 유리알이 걸린 묵주 목걸이요. 어, 알았어. 불타고 있는 바 부근이요. 안녕히 계세요. 알았어, 갔다 올게. 아, 잠깐만. 길바닥에 NPC가 여기 일단 있었죠. 법사 관련된 놈 찾자. 이름 없는 자 벌통 다버스 잉그레스. 너 아니냐? 안녕하세요. 너였으면 좋겠어. 근데 얘는 아닐 것 같다. 분위기가 뭔가 말라버린 끔찍한 그림자들을 보고 있다. 문들 무슨 뜻이오?
모든 문에 각자 열쇠가 있어. 어떤 열쇠를 말하는 것이오? Updated my journal. Updated my journal. 해봤어요.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오. 얼마나 오랫동안 두려워했어. 30년 동안 당신은 어떤 문으로 들어간 적 없단 말이오? 당신이 왔다면 돌아갈 수 있는 전의 문이 있을 것이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겠소. 너 같은 멍청이한테 마법을 배우고 싶지 않아. 좀 똑똑한 애 없나? 게시판. 마법 알려주실 분? 왜 마법사 NPC는 없는 거야? 그 껌우위키에. 너가 나한테 알려주면 안 돼? 죽여버린다 진짜. 너 안 알려주면 죽일 거야. 아, 겁나 센가 봐.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Good is done. 화려한 반지. 잠깐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흥분했어. 저 녀석 때문에, 저 녀석을 주인 걸로 인해서 뭐 나한테 마법을 가르쳐 줄 녀석이 저 녀석의 스승이라던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긴 없고 위험한 골목은 안 되고 좀 돌아다녀 보죠. 와, 이거 심각한데? 여기서 다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마랑 물트가 있는데. 제 거 아이템 받아보자. 이거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받아. 후아트레에게 배달돼야 된다. 지금 받으면 안 될 걸 받은 느낌인데. 없어 없어 지금. 없고 나가 일단. 할 게 많다. 기스저라이 브레스켄의 집 가보자. 너는 딱 봐도 마법사가 아니다. 가자. 세 번 봐도 마법사가 아닌 것 같다. 잠, 얘는 왜 이름이 안 뜨냐? 수집자. 수로 같은 자국인 열광적인 영창을 중단한다. 왜 통곡하는 거요? S 안 넣은 게 누구요? 당신의 도시를 위해 통곡하는 거요? 나를 뒤덮고 있는 먼지. 내 신성한 생물을 저버릴 경우 우리는 그 도시의 죽음을 애도하는 묘비오. 여기에 뭐가 강하냐고요? 그건 모르죠. 전직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뭐 도와줄 일은 없겠어? 당신은 정말 친절하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만약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 도시가 멸망했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잊혀질 운명일 것이었던 것이오. 만물은 죽을 운명이오. 받아들이기도 어렵겠지. 어야 쌍 뒤질래? 잠깐만, 잠깐만, 전원 업데이트 됐어.
전화 업데이트 됐는데? 캐스트가 아니라 전화기 업데이트 됐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I'm gone. 야 맞아, 너 도발 있지? 잠시. I'm gone. 와 잠깐만. 된 거냐? 싸워. 돌릴 테니까 싸워. 그렇지. 그렇지. 예예예예예. 야. What's up, chief? I'm gone. 경험치로 만들어 버려. 그렇지. 아니 아직 레벨업 하지 마. 경험치가 먹지 말고 그만 나와 이씨. 이 이름 없는 자 크리든. 아야 이거 쥐고기 파는 놈은 아니겠지 설마. 수집가. 어디 있을까가 여기 있으면은. 아 왜 이렇게 깡패가 많냐? 무슨 깡패밖에 없냐? 이 장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너. 어깨가 넓은 여자는 거리에 버려져 있는 큰 목재들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다. 어, 안녕하시오. 그냥 다가오지 말아요. 너 뭐라고 있는 거니? 못을 수집하고 있어요. 못을 수집하는 녀석은 마법사가 아니겠지. 가자! 얘기 좀 들려줘. 법사 좀 들려줘. 안녕하시오. 당신은 누구요? 위험해? Updated my journal. 동전 세 입을 주고 귀를 기울인다. 함부로 고풍 있는 인물에게 보이지 않는 저주를 건다. 다른 질문 좀 합시다. 안녕히 계시오. 아니 쌍놈의 거 진짜. 아이템 좀 팔아봐. 좋은 거 좀 팔아봐. 안녕히 계시오. 꺼져. 이상한 놈들만 있어. 내가 너는 없냐? 할 거? 아이 짓궂은 놈들. 쥐꾸레기 놈들. 가자. 캐스나 깨자. 아 이거 이 게임 저번에 깼었습니다. 그냥 마법사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파이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I'm gone. 체력을 좀 체력이 문제가 아니라 아 여기 있네. 쿠아트라. 쿠아트라 배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 왜 상자를 두려워하는 거야? 불러서라고 했어. 하... 브레스켄에게 전달하라. 그러하다. 경험치 받았고요. I'm gone. 너희랑 뚜시뚜시 할 때가 아니야. 나는 캐스트를 깨야 돼. 얘네 아니야? 아 근데 여기 여관 앞에 세 명이라 그랬는데? 어 잠깐만 너 마법사처럼 생겼다 야. 마법사냐? 물어볼 게 있어. 아 샹. 아 무슨 창녀밖에 없어. 야, 모트 가서 해치고 와. 넌 나와. 너는 계속 찾아.
미친 듯 짖는 자. 미친 놈들만 있네 진짜. 야 잠깐만. 야 나와. 오씨 이거 화면 너무 불편하다 진짜 움직이는 거. 다 안 내려가는 건가? 내려가네. 분신 좀 보여줘. 분신을 살 순 없고 쟤를 부활시켜야 되니까 나는 지금 고민이다. 일단은 상자부터 갖다 주자. 솔직히 그 포피로는 전사 트레이너니까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아니 마법사 전직을 누가 시켜주는 거야. 마법사는 설마 다음 진행을 해야 전직을 시켜준다던가 뭐 그런 건 아니겠지? 나한테 브레스캔이라 그랬나? 뭐 누구라 그랬죠? 필요는 목걸이는 됐고 브레스캔. 남서쪽에 살고 있는 브레스캔 알. 오케이 오케이. 아 그 상 시장 있던데 브레스캔 집 있었죠? 아 나 거기 아닌데. 아 야. I'm gone. 위험을 즐기는 자. 설마 여기에 마법사가 있다던가 텐트. 어 아닌 것 같아. 나 내보내줘. 아닌 것 같아. 날 잡아야 될 거다 멍청아. 가자. 오우 예스. 여기 아니 여기 아니었나 여기? 여기다. 가. 마법을 반드시 배우고 말겠다. 내 의지에. 나 지능 10군데 마법만 배우면 나 뒤질 줄 알아 진짜 이씨장. 야. 상자 받아. 와 당장 치우시오. 아 왜 상자 끔찍한 거요? 상자에 뭐가 있어? 계속하시오. 상자는 사악한 것이 있어. 실란드를 찾아보시오. 벌통 북동쪽에 살고 있고 내가 그 상자를 상으로 받은 그녀로부터였어. 알았어. 기억 안 나는데 실랜드라 거기 그 빨간색 옷 입은 애인가? 아 모르겠다 가보면 알겠지 뭐. 아 겁나 느려 이동하는 거. 실랜드라가 누구였지? 내가 아까 말한 애가 실랜드라였나? 아 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도. 일단 가보면 알겠지 뭐. 살고 있다니까 사는 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가. 맨지 상자 준 놈이면은 어, 여기 있네. 여기 맞네. 마법 알려줄 것 같은데? 뭐든 좋아. 마법만 알려주면은 날 메이지로 만들어준다면 누구든 상관없어. 너냐? 상자에 대해 더 알고 싶소. 이 상자 누구로부터 입수했소? 주문들의 흥미가 있는 재료를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로 한 거야. 초급 마법 같은 거부터 배울 텐데 보통 랩 높아야 센 거 배우는 거 아니야. 아 상관없습니다. 하기에 달렸어요 게임은. 콘테스트를 열어 걸 처분했지. 약한 마법이라도 지금보단 셉니다. 지금은 너무 약하거든요. 힘이 굽니다. 힘을 안 줬어요 제가 스탯을. 마법에 대해 조회가 있는 것 같군. 얘기해 줄 수 있겠나? 아 마적이 봉인되어 있다는 것이요. 물어보고 싶은 게 더 있어. 안전하게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요. 아니 마족이 당신을 죽일걸? 어, 좀만 더 질문합시다. 역사를 아시오. 물어볼 게 더 있소.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은 없는 거요. 나는 죽어도 그... 저기... 시체 한 짓으로 가니까 상관없죠, 죽어도? Updated my journal. I'm gone. 야, 근데 나 마법 알려줄래? 아, 야! 개색... 쟤 마법 안 알려주는 애야? 유일하게 마법사처럼 생겼는데
아, 성당으로 가서 아, 나는 마법을 배우고 싶어. 레벨업 시켜주지 마. 와, 직업 레벨업 올릴 거야. 마법을 알려달라고, 마법을. 저 이 퀘스트 꽝인 것 같은데? 난 뭔가 마법의 상자 같은 거라서 이건 줄 알았는데. 그럼 혹시 이건가? 잉그레스? 잉그레스가 뭔가 마법 같지 않나요? 저게? 성당이 어디였냐, 근데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큰일 났다. 역마주의 관장 아니면 이쪽인가? 똥? 똥이 중앙인가? 영묘. 와, 이 동네에 성당이 없어? 있을 법한 구역인데, 씨. 여긴 있어야지. 얘네들도 이렇게 사는 애들인데. 여긴 묘지밖에 없고 성당은 없는 거야? 아이씨, 뭐해? 왜 이래고 하면? 화면이, 화면 이동을 안 해. 왜 이게 공격 표시로 바뀌었어? 뭐야? 아. 아니 잠깐만, 왜 이러는 거야? 이동해, 이동. 성당 없어, 이씨. 넝마주의 광장이라 그랬나? 거긴 왠지 없을 것 같은데. 어, 얘네가 포피론 그거 아니야? 시뻘건 애들이? 아, 얘네네. 잠깐만, 얘부터 노려. 오, 잘 버티고 있어? 못 버티고 있어? 어, 그래? 와이, 속 좋다. 이걸로 바꾸자. 런! 런! 티티티티! 성당 없어? 그나마 여기가 성당이 있을 법한 구역인데. 그냥 상자 까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난 어차피 죽어도 시체한 지 소행인데 뭐 어때? 올라가, 올라가! 아, 그만 맞아. 죽어, 나 죽어. 그만 맞아, 올라가! 놈의 거. 포피론! 설마 포피론이 법사로 전직시켜주는 그런 일은 없겠지? 안녕하세요, 포피론. 이거요? 염주를 가져왔어. 아, 잠깐만, 나 배울 생각 없는데요? 그럼 관두시오. 어, 꺼져. 이상한 유혹하지 마. 날 유혹하지 마. 어, 나 진짜 망했는데? 법사 어떻게 되냐, 나? 믿어 의심치 않았던 꺼무이키가 없다니. 법사. 플레인 스케이프 토먼트 마법사. 넝마주의 광장으로 가? 아, 아, 그 할머니가 알려준대요. 이런 미친. 딱대 있었구만. 꺼무이키에서 안 나왔던 거였어. 일단 올라가, 일단 올라가. 의도치 않게 캐스트 많이 깼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캐스트 많이 깼어. 좋아.
나쁘지 않아. 어디였지? 여기였나? 이 퀘스트를 내가 받은 건가 혹시? 퀘스트 관련된 문구가 안 나오는데? 당신은 마녀의 옆에서 마법에 대해 배우고 싶어. 그렇지! 당신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줄 것 같소. 그냥 알고 싶기 때문이요. 내가 가르쳐주겠소? 제발 부탁하오. 게임 삭제할 뻔했소. Updated my journal. 씨앗과 비슷한 걸 입수해서 오라고? 어, 알았어. 너는 안 파니? 어떤 씨앗 받았나요, 저? 이거 꺼지고. 이건 뭐야, 음의 에너지표. 나 저런 것도 받았어? 아, 그것보다 뭐 어디서 받았어? 나 씨앗 받았어요? 이거예요? 어, 이런 게 있네. 이거랑 같은 걸 검은가위 씨앗을 하면은 마법사로 전직시켜준대. 드디어. Alright. 와, 나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그냥 나는 나가면은 마법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깡패들은 겁나 많은데 마법 전직을 안 시켜줘. 미쳤어 진짜 게임. 나는 마법에 대해 알고 싶소. 시장으로 가. 시장에서 팔겠지. 잠깐만, 어딨지? 아, 이 심부름 이걸 하라고? 벌통 상인 중에 하나 갖고 있대요. 네, 일단 넣어. 어? 가지고 있냐? 사람 어딨어? 벌통에서 뭘 찾으라고 미친놈이? 너는 시식하는데 왜 난 손을 받아? 미친놈인가? 니가 맛봐달라고 난 시식 준 거 아니었어? 아, 정원사를 찾아가지고 정원사한테서 씨앗을 가져오라고? 미친 게임인가? 정원사가 있어? 여기 무덤밖에 없는데? 저 정원사라고. 정원사라는 놈이 있다고? 정원사라는 놈이 있을 비주얼이 아닌데. 잠깐만. I'm gone. 그래. 도저히 정원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이따위로 주면 어떻게 퀘스트를? 잠깐만. 야야야, 구역 가이드. 정원사를 가이드가 모르는데? 그러면은 난 어째 해야. 나 돈 얼마나 있어? 천원 있어? 아, 나 마음은 배우면 얘네 다 죽이고 돈 모아가지고 다코 살릴텐데. 아, 잠깐만. 오, 뭐야, 나무를 위해 통곡하는 자가 있어. 안녕하시오. 당신은 어떻소? 질문을 할게 있어. 어, 약초가 필요하오. 내 스승이 줬어. 너 나 못 돕냐? 오! 자라나기를 바란다! 자라나라 나무나무. 세상에! 이런 개같은 방식으로 날 연맥이다니. 고맙소! 니 덕에 살았소!
나무에 대한 사랑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스승님 제자 친구 정도는 부활시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 받고 부활시켜 주지 말고. 스승님 빨리 나오세요. 스승님 빨리 나와. 스승님 내가 갑니다. 스승님 스승님 어디서? 아이템은 법사가 된 다음 정하겠습니다. 이 가시 좀 내 손목에서 띄워주세요. Updated my journal. 정신을 집중하고 그림자의 액자를 상상한다. 경치 짱만이죠. 미친 노 있네. 대체 마법을 왜 이렇게 힘들게 알려주는 거야? 말로 알려주면 되잖아. 아주 훌륭하네. 이거면 충분하네. 질문할 것들이 좀 있어. 오 잠깐만요. 나 마법사 된 거예요? 아니죠? 야 뭐야 할머니. 어 잠깐만요 할머니 미쳤어요? 잠깐만요 할머니 미쳤어요 진짜? 아 세탁물을 찾으러 시장에 가야 된다고? 아 또 있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 어디 있는데? 아 여기 있다. 아 이 할머니 진짜 내가 노예인 줄 아나? 마법은 배우면 뒤져서 너는. 글이 너무 많아서 적당히 넘겼더니 시방 이렇게 엿을 먹이겠다. 이런 거 용납 못하지. 잠깐만요. 됐다. 이 빅년 내가 기억하고 있겠어. 잠깐만. Oh, come on, lady. Show me. Oh, you're cowardly, no? 나 어디서 찾아오라 그랬지? 기스콜로라 했는데? 기스콜. 아 여기는 시뻘간인가? 세탁물 내놔. 몇 번이나 세탁한 거요? 완전히 못쓰게 됐잖아. 아싸. 굉장히 빠르게 끝날 것 같다. 이것도 또 뭐 이상한 짓 시킬라나 본데. 가자. I'm gone. 고고. 아, 근데 이 방송 몇 시에 켰죠? 되게 오래 한 것 같다. 잠깐만요. 끊고 가야 되나? 나는 이거 여기서 탈출하는데도 시간 걸렸고. 2시간 반이나 했나? 한번 끊고 갑시다.